건설기계 업계가 올 들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에 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네, 먼저 건설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뭐 건설 현장에 가시면 뭐 굴착기라든가 네. 불도저라든가 뭐. 지게차 뭐 이런 네. 것들 굴착기와 포크레인 좀 비슷한 네,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이걸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들의 꿈이 굴착기가 되는 거래요. 아, 네. 아, 본인은 굴착기가 되는 거라고. 아이, 차를 좋아하죠. 나는 굴착기면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이제 포크레인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시장이 매우 좋다는 건데 네.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19 으로 사실 많은 경제 활동들이 좀 멈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뤄졌던 이제 건설이 좀 건설 공사가 재개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도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많이 접하셨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보셨잖아요. 이것도 건설 기계 업황과 연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광산 개발 수요로 인한 또 이런 건설 기계에 대한 그렇죠. 수요들이 늘기 네.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과 북미 신흥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건설 기계, 그러니까 이게 굴착기 기준인데요. 판매량이 올해 3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만 11만 4천 대의 수요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은 거의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북미에서는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건설기계 수요가 10% 증가를 했고요. 러시아,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수요가 30%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건설기계 수요 시장인데요. 뭐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건설 프로젝트도 재개를 하면서 장비 교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국내 대표적인 건설 기계 업체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선전을 하면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공정기계협회 보고서를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1분기에 중국 건설기계 시장에서 27.2%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이 22.9%였던 것을 고려하면 4.3%포인트나 상승을 한 것이고요. 2016년 점유율과 비교를 하면은 두 배 정도 좀 상승을 한 규모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주목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우리 건설 기계사들 당연히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실적에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실적이 네. 매우 좋았습니다.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의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요. 매출이 2조 4,869억 원, 영업이익은 2,95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24% 정도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63%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 수출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좀 보였고요. 또한 일부 시장에서는 이 가격의 현실화, 정상화를 이루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매출만 5,23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68% 급증한 수준이고요. 3월 한 달간 굴착기, 중국에서 판매한 굴착기 양이 4,591대입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1994년에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진출 이후 최대의 월 판매량이고요. 이 월 평균 판매량이 1,500대인 것을 고려하면 3월에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실적도 역시 좋았는데요. 영업이익이 79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45%나 급증을 한 수준입니다. 중국 등 신흥국 대상으로 판매가 많이 늘어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1분기에 굴착기 판매량이 3,179대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개사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두산 팟캣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97% 증가를 하면서 10년 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건설 대표주들 또 중소 건설사들 다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건설 기계 업종의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이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진행 등으로 건설 기계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대기 수요 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주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올 들어서 34% 올랐고요. 현대 건설 기계는 98%, 두산 바켓은 70% 올랐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그럼 미리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증권사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근거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내 이 기업들이요.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들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인프라 코어에는 코어는 3월 중국에서 굴착기 후면에 LED 보조 제동을 장착한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이러한 신규 모델을 13종이나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도 매우 큰 수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도에서는 지점을 추가로 설립을 하고 또 20톤급의 굴착기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지역형 맞춤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7월에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 건설기계가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을 하면 글로벌 5위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영업망 활용이라든가 각종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 캐터필러가 16%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일본의 고마스가 12%로 2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존디어, 뭐 중국의 산이, 스웨덴의 볼보 건설 기계 등이 뭐 3에서 5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두산 인프라 코어와 현대 건설 기계가 합병을 하면 이 5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의 점유율은 뭐 3%대, 1%에 그치지만 이제 합병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네. 제가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